더불어민주당이 돈봉투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발단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4월 12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 8,680만 8,7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등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 조성한 금품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지역 본부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건네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건넬 것을 모의한 녹음 파일과 SNS 대화 내용 등이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약 9,400만 원이 70여 명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900만 원, 4월 11일 지역 본부장 7명에게 500만 원, 4월 말 지역 상황실장 40명에게 2천만 원, 4월 28일 국회의원 10명에서 수만 명에게 6천만 원이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금품은 주로 강내구 감사위원이 조성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본부장과 상황실장,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되기 전까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주로 원외 위원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서울 서초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서초구청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 구청장 후보는 대부분 당선했습니다. 유일하게 낙선한 구청장 후보가 바로 이정근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로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세 번째 금배지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모두 네 차례 선출직에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당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1962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산문화초등학교와 군산여중, 군산여고, 원광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MBC PD수첩 방송작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에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밈코리아를 세워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중앙이사, 한국인성교육신문사 대표이사를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경력만 놓고 보면 정치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 당선 이후 그는 사무부총장이라는 중책에 임명됐습니다. 정당의 사무총장은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핵심 요직입니다.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사무처 당직자가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런 요직에 송영길 당시 대표는 왜 이정근 부총장을 발탁한 것일까요? 전당대회 때 그가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돈봉투를 만들어 당선에 일조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앞으로 돈봉투 조성에서부터 전달 과정 그리고 돈봉투를 최종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정근발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객원교수로 가 있던 송영길 전 대표는 급거 귀국했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은 돈봉투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도와준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면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내년 4월 민주당 공천 때 돈봉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나서지 못할 이른바 낙천 대상자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근발 낙천자 명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총선 출마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전까지 인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펴낸 책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자,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자기 성찰 과정, 인성교육 명강사 양성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촉발시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아성찰을 강조하며 인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집니다.